안녕하세요, 텔레비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인벤터의 교재를 추천하려고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메카피아라고 한 출판사에서 나온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4 베이직 포 엔지니어. 저자는 조성일, 노수황, 민경훈님께서 공동으로 작성하신 교재입니다. 오토데스크 서티파이드 유저 ACU라고 한 데서 공인 인증 교재라고 써 있는데요.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서 인벤터 강좌를 써본 경험도 있고, 실무에서 지금 한 6, 7년 정도 계속 이제 인벤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. 저희 회사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인벤터를 쓰는 게 아니라 PTC사의 크레오라고 하는 제품을 쓰는데, 크레오, NX, 지금 인벤터 이렇게 좀세개 정도를 좀 한번 다뤄봤거든요. 제가 제일 잘 썼던 건 원래는 크레오였고 지금은 인벤터가 되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소프트웨어들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는 인벤터가 제일 굉장히 잘 다듬어진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서 인벤터 자체를 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. 제가 이제 원래 저희 회사는 이제 크레오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고객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인벤터를 처음 배운 거였는데, 당시에 너무 급해가지고 제 동료한테 물어봤어요. 인벤터 고수인 동료한테, 야, 우리 고객이 인벤터를 쓰고 있으니까 나도 인벤터를 써야 되겠는데, 교재 혹시 뭐 있어요? 라고 물어보니까는 추천해준 게 요거였습니다. 사실 이건 제가 구매한 책이 아니고요. 그 동료로부터 빌려온 책이에요. 빌려온 책이고, 지금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, 그쵸? 당시에는 2014년판이 최신이었기 때문에 이걸 빌려왔던 거였는데, 오래된 책인데, 하여튼 전 지금도 만약에 제가 교재를 고른다고 하면은 이 메카피아의 요세 분이 쓴, 아마 이거 최신 버전이 있을 거예요, 그쵸? 전그 책을 교재로 삼을 겁니다. 하여튼 저는 요거를 너무 좋게 봤어요. 이거 덕분에 굉장히 빨리 인벤터를 실무에 쓸 수가 있었고, 살짝 무작정 따라하기류이긴 한데, 무작정 따라하기류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,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,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좀 나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옛날 책이지만 너무 감명 깊어서 꼭이 교재는 추천 영상을 한번 올려야겠다 라고 했었는데,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오늘 잠깐 짬이 생겨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인벤터를 독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메카피에서 나온 요 책, 지금은 디자인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겠죠? 하여튼 뭐전 요걸로 배웠다, 당시에 너무 좋았다, 메카피아 잊지 않겠다, 요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테레비 2